저는 이제 직구를 좀 강하게 때려서 타자들한테 좀 안 맞을 타자들 타이밍에 좀 안 맞는 직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는 첫 번째 목표가 제가 저랑 약속한 거에 대해서 하루하루도 어기지 않고 계속 가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. 어떤 큰 목표나 결과 같은 거 말고 일단 그런 약속 하나하나 지키면은 결과는 따라올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. 일단 이대진 코치님이랑 내기를 했는데요. 내년에 70이닝 던지는 걸로. 네. 올해? 네. 올해. 70이닝? 헷갈리네요. 올해? 네, 올해 70이닝.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세요. 이대진 코치님이랑 내기를 했는데 올해 70이닝 던지냐 못 던지냐 내기인데 저는 던진다고 했고 이대진 코치님은 무조건 저 반대편에 해주시는 거니까 내기니까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제 직구를 좀 강하게 때려서 타자들 타이밍에 좀 안 맞는 직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라고 생각합니다. 왜 직구예요? 이제 투수가 볼이 더 회전이 어떻게 좋고 볼 묵직하고 더 빠르고 막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저는 회전이 좋아서 또 안 맞는 투수인 것 같습니다.